역대 최소 경기 600만 관중 흥행을 달성한 한국 프로야구. 앞으로 1000만 관중을 넘보고 있지만 어김없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직 프로야구 선수가 식사 자리에서 20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야구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만간 A씨를 강남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폭행당한 여성이 직접 신고를 했고, 현직 프로야구 선수인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분노하며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차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A씨의 주장으로는 다툼은 있었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현장에서 귀가 조치되었고, 앞으로 경찰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건 경위 등 세부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센터였습니다.